누가 저보고 그 목사님은 그 설교의 주안점을 어디다 두십니까? 무엇이 목사님 설교의 강조점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마 두 갈래로 답을 드릴 것 같아요. 제 설교의 주안점은 첫째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가지 주안점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그 당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라. 이두 가지가 제가 그 주안점을 두고 하는 설교의 그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설교가 왜 이렇게 그 삶으로 증명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냐 하면은요. 사실 저는 그 대학생 시절에 그 교회에 대해서 또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교회에 다니는 어른들에 대해서 그 마음의 반발심이 컸습니다. 교회가 크지를 않으니까 그 어른들의 행동 거지 모습이 다 보여지거든요. 아, 그저 집사님이 뭐 수요 예배 같은 데 나와가지고 대표기도 할때 보면은 뭐 천사 그 자체예요. 막 얼마나 기도가 놀라운지 막온 세상의 허물 다 용서하고 원수 다 용서하고 뭐 완전히 뭐 주님의 종그 자체예요. 아, 근데 그 어른이 그 주중에 다 보이거든요. 같은 동네 사니까. 그리고 또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뭐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이 보면은 이기적이고 자기 거 챙기는데 집착하고 아뭐 조금만 뭐 손해된다 싶으면은 막 핏대 올리면서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밥 먹고 저녁 예배 들어가고 대표 기도할 때는 또막 주야! 그러면서 막 기도하니까 이 어린 제 눈에 이게 코미디 같은 거예요. 이 신앙이 도대체 이게 뭔가? 그 사실 제가 목사가 되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30살에 신학교로 갔는데요. 제가 목사 되는 걸 방해했던 결정적인 요인들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종종 기도하는 게 여기 우리 대학생들, 오늘 예배 참석한 젊은이들이 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 이런 마음이 크다가 보니까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를 하나예요. 존재로 목회해라, 존재로. 그 입으로 하지 말고. 그 강단에서 전했으면 뭐 우리가 뭐 천사래 가지고 100% 그렇게 실천하며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좀 자기가 전한 거에 대해서 지키려고 애라도 써야 될거 아니냐. 삶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은, 저는 이런 면에서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젊은 후배 교역자들에게 가끔씩 참 너무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전체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삶으로 우리 이 믿음을 증명해 보자, 존재로 목회하자,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자, 십자가의 길을 걷자, 막 이렇게 이제 강의하면은 막 받아 적고, 막 컴퓨터로 그냥 노트북으로 타이프 치고, 그리고 이 문제로 기도하자, 그러면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딱 자기 어떤 이해관계에 부딪히면은 그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떡 하나 막떡 하나라도 절대로 자기가 포기할 생각하지 않고 집착하고 이런 것들을 간혹 그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회 회의가 와요. 화요일마다 그 내가 떠드는 건 이건 뭐 위해서 하는 거냐? 뭘 받아 적었고 무엇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느냐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년 내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당신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고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께서 고뇌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뭘 구하느냐 보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청탁하러 온 거예요, 엄마가. 아니, 뭐, 이 엄마는 뭐, 그, 제자 훈련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미숙해서 그렇다 치고, 그 아들들은 뭐예요?
제가 결정적으로 이 구절에서 주목하는 건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다음 보니까요,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그 형제 엄마에 대해서 분이 여기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분이 여긴다는 게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그 두 아들도 지 엄마하고 생각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분이 여기는 나머지 열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분이 여기였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상대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고집 센 사람이 상대방 고집 센 걸 절대로 못 참아요. 그 성격 그 못된 사람이요, 그 상대방 성격 못된 걸 절대로 못 견뎌요. 지금 이 제자들이요, 그 두 자기 동료 두 제자들에 대하여 분이 여긴다는 것은요,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 되나 좌편에 앉아야 되는데 그 형제들이 이거 다 차지해버리면 우리 뭐 하느냐고. 지금 놀라운 건요,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자리 다툼하고 있는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를 예루살렘에 입성한 상황이에요. 3년 내내 그렇게 배우고 듣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해관계가 딱 맞닥뜨리면 배운 거 하나도 소용없는 거,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런 제자들의 유치한 모습이 어느 자리로 갔나,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요한하고 베드로만 빼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이 말씀이. 왜 그러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으로 인한 이기적인 태도, 그냥 헌신은 입으로만 하고 희생은 입으로만 하고 용서는 입으로만 하고 뭐 설교 받아 적을 때만 쓰고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작년 가을에 이런 문제로,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 슬럼프가 온 거예요. 저는 잠을 너무너무 달게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 생애에 불면증이라는 게 그 작년 가을에 처음 겪어봤습니다. 뭐 길게는 아니었지만 너무 내 존재가 힘든 거예요. 난 뭐 하는 사람인가. 이 결국은 이게 삶으로 연결이 하나도 안 되고 머리로만 맴도는데, 내 인생을 내가 서른 살 때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가족 떠나서 내가 산 지가 그 당시 26년째인데 내 인생은 뭐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우리 교역자들을 봐도, 성도들을 봐도, 순장님들을 봐도 너무너무 내 존재에 대한 회의가 오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제가 계속 마음으로 되뇌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계속 이걸 제가 되뇌이고 묵상을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큰 글씨로 쓴 액자를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들어가면서 보고, 뭐 일하다가 또 그 들여다보고, 집에 가면서 들여다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 부끄러운 자리에 빠져있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여러분들 목사라고 여러분이 이거 믿어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어주십니까? 이 위기예요,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느냐? 답은 딱 하나더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되뇌이는 거예요. 그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무슨 뜻인가 알고 그 묵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어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그대로 순서대로 직역을 하자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매일 나는 죽는다.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매일 나는 죽는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두 갈래로 설명할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나 여러 번역본을 보면은요, 이 구절을 번역한 게 딱 두 갈래예요. 여기 나오는 매일 나는 죽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첫째로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노라 그 뜻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고 사명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그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지금 자기가 겪었던 이 고통스러운 수많은 내용들을 피력하는데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복받고 부자되고 잘 살고 편해지고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어진 사명이 있어서 이런 그 사명으로 인한 고통, 아픔 이걸 좀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말씀은요 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죽음의 위험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 그런 죽음의 위험이 내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돌레마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그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 빌립의 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슨 예언을 하는가 하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붙잡혀가지고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는 바울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말렸죠. 뭐 울면서 말린 거예요.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시라고. 거기 가면 그렇게 위험하다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가지 마시라고 막 울면서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서 지금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서 막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뭐 사명 때문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뭐 아멘하고 하는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실제예요, 실제. 그 실제적인 현실에서 주변에서 다 가지 말라고 말릴 때 나는 가야 되겠노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결박당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제 마음에서 계속 되뇌어지는 질문, 이제 내 남은 여생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건가.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골로 삼아야 되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개천은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행해야 될 두 가지 실천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가 뭐냐?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죽음의 위험을 가져다 주는 거라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뜻인데 왜 이런 위험한 선포를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느냐고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읽어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로 내 생명을 건져주신 예수님이 이걸 원하세요.
그 무슨 말이 그렇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바로 그 다음 25절에서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삶에서 경험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세례요한에 와가지고 네 정체가 뭐냐? 너 메시아냐? 그렇게 세례요한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1, 2년이나 됐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한 묵상 중에 하나예요. 이 세례요한이 자기 보고 그 소리라 그랬거든요. 난 광야의 소리라.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요즘에 하나님, 저도 광야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이 소리로움. 내 인생에서 저는 광야의 소리가 되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저도요. 이 소리가 뭐냐 하니까요. 주인인 제가 지금 성대를 울려서 내 뇌에서 작동되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성대를 울려서 내 머리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서 제가 의도하는 바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광야의 소리가 소리라고 할 때 이 소리의 문제가 뭐냐? 지금 저희가 옆에 체육관에서도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 체육관에서 예배 드릴 때요, 에코가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체육관이니까 이 방음 시설이 안 돼가지고요, 막 소리가 막 계속 울리니까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 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방송 전문가들 실력이 대단합니다. 돈 얼마 들이지 않고 천으로 커튼 그 체육관에다가 커튼 설치하고 천장에다 이렇게 천으로 이제 이렇게 그 물결 모형을 해놓은 게다가 소리 때문이에요. 에코를 잡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체육관에서 저 소리가 왜 문제냐 하니까 에코 때문인데요. 에코가 뭐냐 하니까 에코가 뭐예요? 에코는요, 이미 주인이 그 앞에서 자기를 사용해서 소리를 전했고 이미 자기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 소리는 소리 없이 사라져야 돼요. 그 앞에 소리가 사라져야 그 다음 주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데 에코는 뭐냐? 자기 역할이 끝났는데도 안 없어지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게 에코더라고요. 에코 잡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이 소리를 전하는데.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에코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쓰실 때 선명하게 소리로 전달이 되고 내 역할이 끝나면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 이제 50대 중반밖에 안 돼가지고 제대로 은퇴하려면 시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1, 2년 전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퇴 이후를 놓고 아버지 제가 추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제가 에코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인이 소리를 이렇게만 내면 이렇게만 전달하고 너무 소음을 크게 내지도 않도록, 주인이 원하시는데 소리 귀찮아게 주고 소리 안 내는 짓도 하지 않고 광야에 제가 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에코가 되지 않겠다는 제 마음의 그 소원은요, 바울의 빌립보서 1장 20절의 소원하고 비슷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제 목회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인정을 받는 평탄한 목회든지, 내 목회가 맨날 오해받고 돌맞고 욕이나 얻어먹는 그런 목회든지, 내 몸부림의 모든 결론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소리가 되고자 하는, 개세가 하나님 앞에 에코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걸 내 삶에 적용하기를, 내가 나를 위해 가지고 집착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그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피폐해질 것이고,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면 그것이 내 인생이 윤택해질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고 봤더니요, 제가 광야의 소리가 되겠다고 기도하고부터 예기치 못한 선물 하나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제가 아버지, 제가 쓰임 받을 때 잘 쓰임 받고 구차해지지 않고 추해지지 않고 에코같이 그냥 역할 끝났는데도 그냥 안 사라지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부터요, 지금 제 현역이잖아요. 제가 지금 저의 이 현역의 하루하루가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난 지금 에코가 아닌데, 난 지금 주님의 소리인데, 아버지 제가 이거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두 달 안식을 당회에서 허락해 주셨는데 한 달 반 만에 복귀, 보름을 당겨서 조기 복귀한 거, 이 소리론에서 깨달은 깨달음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막 좀 육신이 지쳤던 거 한 일주일 쉬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한 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리해보니까 다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좀 지나니까 다 정리가 됐는데, 이 아까운 시간을 보름씩이나 내가 왜 빈둥빈둥 집에서 내가 놀아야 돼. 못 견뎌서 제가 두 주 당겨서 복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이 종기 역임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좀 희생하고 나는 좀 손해되는 삶을 살아도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착취하셔가지고 그래라, 네 인생은 그냥 비참하게 끝내라, 그럴 뿐이 아니라는 믿음이 들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제 인생은요, 원래부터 전 뭐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이지만 황홀합니다. 황홀. 하루 일과가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 들어가려고 침대에 누우면 막, 아버지 오늘도 저 같은 종이 아직도 에코가 아니고 그래도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소리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침에 새벽에 한 3시? 어떨 땐 4시? 그렇게 아침에 눈이 딱 뜨지면 딱 첫 번째로 드는 느낌이, 나 아직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직도 소리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저는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의미를 아시면서 이것을 늘 독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선포,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선포가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부활신앙, 제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요, 자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선포를 바울이 31절에서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앞에 바울이 겪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겪은 게, 그게 뭐냐, 자 그 31절보다 훨씬 앞입니다. 1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묘사하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쭉 피력하고는 8절을 한번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제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요, 바울이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엄청난, 난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였나?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텐트 치고 사명 따라 사는 훈련하는 데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나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요, 31절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기 바로 앞에 31절 바로 앞에 30절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내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내가 뭐하러 해? 바울은요, 그 어리버리한 사람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아주 그 석학이에요, 석학. 그냥 막 감정에 들떠가지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 똑똑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에서 뭘 좀 누리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이런 미련한 짓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손해될 짓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합리적인 바울의 생각이고 계산이거든요. 이제 내 삶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닌 걸 내가 알게 됐다. 이제 여기서 인생 끝나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는 서게 되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까지 그 죽으면 천국 가는데 부활신앙 아닙니까? 그거는 목사님이요. 저랑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었대요. 그 데모하는 그런 운동권이었는데 막 이제 막 주동에 사는 분은 아니고 의욕심이 강한 분이니까 이제 그 운동권 안에서 이제 데모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에게 이제 고민이 뭐냐 하니까요. 그 데모할 때 전투조라고 그 맨 앞에서 싸우는 역할을 하는 팀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친구 하나가 계속 이 목사님 보고 이제 대학생 때 네가 맨 앞에 서라는 게 자꾸 네가 맨 앞에 서라고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계속 이제 자기 보고 맨 앞에 서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너는 왜 맨날 나보고 맨 앞에 서라 그러느냐 그렇게 이제 따졌대요.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한 말이 정말 재밌습니다. 왜 넌 나보고 맨날 맨 앞에 서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임마 너는 죽어도 부활하잖아. 여러분 웃으셨지만요 그 한마디가 이 목사님 인생에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둥바둥하지 않고 막 위기를 만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차별화가 이거 아닙니까? 임마 너는 죽어도 부활한다며 근데 그렇게 그냥 막 죽을까 봐 두려워 부들부들 떠는 거 그거 모순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항변이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부활할 부활신앙 갖고 계세요? 그렇게 사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분이 서울대 그 자연대 출신이에요. 여기 동창들이 이제 그 자연과학을 하던 사람인데 뭐 게다가 뭐 서울대학을 나왔으니까 뭐 얼마나 똑똑하겠냐고. 자연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똑똑한 동창들이요. 동창 모임 같은 거 이제 뭐 어떻게 뭐 술 한잔씩 할 때도 이제 목사님도 따라가가지고 자기는 이제 안주만 먹겠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꼭 그 동창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목소리 착 낮춰가지고요. 너 우리한테만 말해봐라. 사실은 너도 부활 그 안 믿지? 우리 다 그 직장인이라서 네 입장 잘 안다. 우리도 직장 다니잖아. 목사하니까 네 직장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대놓고 뭐 난 부활 안 믿는다. 그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을 난 너무 이해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말해라. 너 안 믿지? 계속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실 그게 참 난감하잖아요. 자기는 믿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걸? 다 아니라고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의 바울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바울이 15장 8절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것도 만나 주셨다고 그렇게 피력을 했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하느냐고요. 안 믿는데 사람들이 에이 저 바울 저거 뻥친 거지 저거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 믿으십니까? 그 어떻게 증명하셔요 그거? 그 바울이 지금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저도 만나 주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이거 증명해봐. 니 어떻게 만났니? 그러면 뭐 요즘처럼 막 스마트폰으로 뭐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고 그러면 뭐 증거로 보이지만 그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 15장 37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고백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 자료로 내놓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신앙이 내게 소유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죽는 걸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죽어야 부활하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마 오늘 주보를 보니까 부활주일인데 설교 제목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믿음 좀 있는 성경 좀 아는 이게 미스프린트다 이거. 지난주에 해야 되는 설교인데 무슨 부활주일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거 어떻게 증거합니까? 뭐로 증명해냅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증명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이 땅이 끝이에요. 그러면 뭐 사기를 쳐서라도 남 뭐 그냥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수를 두고 뭐 욕을 얻어먹든지 말든지 돈에 집착하고 막 나이 들수록 뭐 노욕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막 그냥 막 바람을 펴서라도 막 어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난 내 행복을 내가 추구할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등바등 살아간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그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거 별로 개의치 않고 심지어는 죽음이 내 앞에 으른으른 그려도 그거에 대하여 사람 세상 사람들과는 좀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손해당하고 희생당하고 해도 별로 답답하지 않은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아, 너는 어떻게 우리랑 이렇게 다르게 사니? 아, 넌 어떻게 우리랑 이렇게 그 다르냐? 나 같으면 너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씩웃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건 난 예수 믿잖아. 난 부활신앙이 있잖아, 부활신앙이. 이게 우리가 증명해내야 될 가슴이 아픈 건요. 영적인 침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시해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걸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은 부활신앙이라 그러는데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텐트 치고 사는 세상이고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내가 살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땅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집착하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막 떡 하나라도 뺏길까 싶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지난 한 주간 그 특별 그 새벽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저녁마다 가졌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졌는데요. 목요일 저녁에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김상철 감독이라는 분이 만든 순교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중에서 이제 한 40분짜리를 이제 허락을 받고 이거를 이제 발췌를 해서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그 2007년도에 있었던 아프간 단기 선교 사태 기억하시죠? 불행하게도 거기에서 두 명의 그 젊은이 목사님 한 분, 인솔했던 목사님 한 분, 또 청년 한 분 이렇게 두 사람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있었고 세상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도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때 참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 40분짜리 영화로 다루었는데 제가 그걸 지난 목요일을 함께 보면서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그 순교한 두 사람 중에 그 형제는요 아무도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은 다 지금 지방에 있고요. 본인만 이제 뭐 직장 때문인지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수도권에 와서 지내는데요. 그 아버지는요 죽은 이 아들이 교회 다니는 그 자체를 몰랐대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는요 죽은 이 아들이 아프간에 갔다는 사실도 몰랐대요. 뉴스를 보는데
자기 아들이 아프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아버지라면 뭐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뭐 죄송한 말이지만요, 제가 예수 안 믿는 그 아버지라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실제로 그 아버지도요, 그 장례 기간 동안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그 엄청난 분노와 울분을 그렇게 토해내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이게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합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이제 막 교회에 대한 막 분노, 막 엄청난 아들을 그냥 그 아프간으로 보내가지고 아들을 죽였다고 분노가 많았는데 그 아버지에게 질문이 딱 하나였대요. 질문이, 우리 아들은 아프간에 왜 갔느냐는 게, 왜 그 위험한 데를 왜 갔느냐고 막 분노하면서 계속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이 아버지의 질문 만나면 자꾸 이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 질문에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캄보디아 그 여름에 그 단기 선교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그 현장에서 섬기는 분들을 보고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저희 교회도요, 의료 선교팀이 여름에 캄보디아나 또 뭐 인도나 이런 경제적으로 약한 지역에 가가지고요, 그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 하나가요, 그 수술이 정말 그 미개한 나라예요. 그 수술용 그자고 뭉태기를 배 안에 넣고 꿰매가지고요. 그래서 그 젊은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그 의사 장로님이 단기 선교 가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내놓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 살려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아버지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그 위험한 그 낙후된 그곳에 이런 거 하러 갔구나. 가난한 이웃을 봉사하러 갔구나. 그 아버지가 거기서 꼬꾸라졌대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 설명할 길이 없고요. 결과, 아무도 예수 안 믿던 그 형제가 예수 믿으라고 부모님에게 무슨 성경 들고 설교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요, 그 어머니 지금 교회 다니시고요, 아버지 예수 믿으시고요, 남동생 있는데 예수 믿고요, 그 남동생의 그 당시로 결혼할 그 여자친구 예수 믿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삶 속에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이런 삶을 살아낼 때 결론을 저는 이렇게 오늘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선언을 통해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건 아직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사명 때문에 그냥 막 숨이 가쁠 정도로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이 땅으로 끝낼 것 같은 인생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입술로 행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아프게 전합니다. 그리고 아프게 듣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신앙인이라 그러면서 이 땅밖에는 목숨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이 살았던 거 부끄럽게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한 가지 중요한 가이드가 되고 지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부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어우러져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비록 장애를 갖고 있어서 몸은 불편하지만 아버지 그 육신 안에 담겨있는 영혼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찬양을 보고 듣는 자체가 은혜가 되도록 우리 안에 울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은혜 주시고 또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부활절 헌금을 드리는 동안에 우리 사랑 학생부예요. 140여 명의 우리 사랑 학생부 학생들과 부모들과 교사들이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축복하면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랑부, 이제 사랑부 오늘 방금 찬양한 학생부고요. 또 우리 사랑부 청년부가 있는데 저는 우리 저 사랑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는지 하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저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린 너무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승자박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저 아이들이 이 편견이 많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만 오면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저 아이들을 보면서 저 맑음을 보고 배우고 도전받고,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부활주일의 구호가 저는 참 좋습니다. 부활의 소망 더불어 샬롬. 교회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 더불어 샬롬이 구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기쁨으로 우리 손뼉 치면서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